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9회 전국 장애경제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모범적인 경영활동에 앞장선 장애인기업 최고 경영자들. 장애인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장애인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 제9회 전국 장애경제인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 기업이 2.3%인 반면에 장애인 기업은 32.5%로 14배나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장애인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장애인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표창에는 25개 업체의 대표가 차지했고 장애경제인협회장상에는 12개 업체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시상에는 창업 아이템 발굴 분야로 이동이 불편한 해변길이나 둘레길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기 바퀴에 고무 트랙을 장착한 트랙 휠체어 아이템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창업 성공 사례 분야로 제주 말린 수제감귤 곶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행사는 미래의 대한민국 장애인 기업이 더욱 발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OECD 가운데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적금 보고서에서 가계 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축소 보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 등급 1, 2급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기준 완화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과 등급 제한 범위 확대, 부양 의무자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사회공헌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과 회원사 등 600개사를 상대로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보다 13.6% 줄어든 2조 8,114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사회공헌 지출액이 감소한 주된 이유로 응답기업의 작년 세전이익이 전년보다 22%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회공헌 규모는 줄었으나 세전이익에서 차지하는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3.76%로 지난 2012년 3.37%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련은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목숨에 경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경우 1분 1초에도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며 허비되는 골든타임을 아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자 의료진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수술실로 들어간 지 10여 분. 심장하고 맥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으로 돌아오신 상태시고 만약에 초기 대처가 많이 늦었더라면 뇌사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응급 환자에 있어선 1분 1초라도 앞선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환자는 한 해 17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는 사정이 더 여의치 않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아끼기 위해 경기도가 이른바 골든타임 존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빠른 시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대해 질환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기관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안내합니다. 조정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신속히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구은입니다. 부항은 침이나 뜸 못지않게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치료법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나쁜 피가 묻었던 부항컵을 다시 쓰는 것이 영 찝찝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새 부항컵이 개발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부항은 당기는 힘을 이용해 몸속 나쁜 피나 찌꺼기를 뽑아내는 치료법입니다. 피부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부항컵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입니다. 세척과 살균을 여러 번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일회용 컵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새 부항컵은 이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했습니다. 접히는 캠핑용 컵에서 착안한 실리콘 캡이 핵심입니다. 부항컵 속 실리콘 캡은 공기를 뺄 때 퍼지면서 피부와 컵이 직접 맞닿는 것을 막아주고 당기는 힘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주 가끔 그 부항에 의한 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부항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번 실리콘 캡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 걱정은 물론 비용 부담도 한결 덜합니다. 캡만 따로 떼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료 폐기물의 양이라든지 보관의 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새 부항컵은 한방 분야에서는 최초로 국가보건신기술로 선정돼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서민 금융서비스를 받으려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을 각각 찾아다녀 했는데요.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점 창업 상담을 받은 이 씨.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몇 등급이라고 했어요? 8, 9, 2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출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창업자금 받기 전에 채무조정 같은 걸 좀 받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2번 창구에. 밀린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 씨는 바로 옆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받습니다. 이 씨는 이 부스에서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고 왔는데 그것보다 이제 제 상황에 맞는 어떤 상담이나 이렇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감원, 미소금융재단, 캔코 등이 통합 운영되는 이곳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채무조정과 대출, 신용관리, 불법사금융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보니 이용자들은 한 번 방문을 통해 상담과 심사,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서민금융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처리해드리는 그런 기관이고.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곳곳에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당국이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식품조리와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외출 후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중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 전시장에서 강남구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4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는 사무직과 제조, 복지 분야 등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선정한 총 97개 사가 참여합니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통이야기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상생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강원도청 직원들이 함께한 2014 사랑의 김장 나눔이 행사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소외계층에 전달되는 김치는 총 1,000포기가 담가졌으며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가 구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구강검진교실을 운영합니다. 용산구는 구강보건실에서 만 6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강검진과 충치치료 등의 진료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밤 어디선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것은 잠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억지로 숨을 쉬기 때문이라는데 코골이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알아본다. 평소 심한 코골이로 불편을 겪던 김승효 씨. 잦은 두통과 피로, 스트레스가 동반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24시간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 받은 진단명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코부터 폐까지 숨을 쉬는 공간의 어딘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잠자는 도중 일정 기간 동안 숨이 멎는 질병입니다. 수면 도중에 그러한 좁아지는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압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좁아진 부위를 확실하게 넓혀주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나 또는 구강 내 장치 등을 이용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습관이나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질병입니다. 혈액세포의 노화를 촉진해 빨리 늙게 만들고 성기능 저하와 함께 평균 수명도 낮추게 됩니다. 또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고혈압과 부정맥, 동맥경화 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조직 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혈관 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그런 활성산소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게 되고 내피세포의 변성을 유발하여서 동맥경화증 같은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전문가들은 노화와 각종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만큼 수면 다원화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는데요. 이번 시간 알려드린 건강 팁으로 당신의 잠자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너무 높아서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기 불편하셨다고요? 앞으로는 지하철 5, 6, 7, 8호선 배려석에 맞춤형 눈높이 노선도가 부착됩니다. 종합 노선도는 크기를 확대해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배려하였고 문화 노선도에는 관광지 사진과 소개글을 넣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대중교통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떠한 눈높이를 맞출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보시죠. 그런 정답이 보일 겁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